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춘천 불이한 범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살려이면 집안에 버려야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집안에 버려야 하는 물건들은 뭘까요? 아 저는 제일 먼저 인형을 먼저 꼽을 거예요. 뭐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고 뭐 그런 거 인형이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장이나 집이나 인형을 두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토도 있고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좋은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달린 그런 이렇게 관절 있는 여자 인형이라든가 그런 인형들은 솔직히 너무 많이 소장하고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에는 어, 집안에 키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집보다 크다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들을 그리고 또 고장 난 시계 초가 안 가는 시계들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생화가 아닌 이상 조화를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조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보살인들이나, 어, 어떤 그런 식으로 쓰시지 집안에 그런 건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깨진 거울도 당연히 두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죽은 사람이 신던 신발은 신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 불상 저의 길을 걷지 않는 분들께서 물을 뜨셔서 공, 공량을 올리시거나 하시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이사 가실 때도 물건을 주워온다, 누가 주신다 할 때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다, 좋, 좋게 나간 집이다, 집을 사서 가셨다, 이럴 때는 그런 집에서 주시는 물건은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집에 제가 중요하게 보, 주, 보인 포인트는 사람 인형과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죽은 화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갈아치우셔서 뭔가를 다시 심든가 하셔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요. 아, 네. 반면에 좀 넣으면 좀 좋은 물건들도 몇 가지 뽑아보자면 있을까요? 네,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달마 어, 그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음, 거는 방향을 잘 걸으셔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방향은 어, 큰 창문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출입문. 입구 앞에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애군이 좀 막을 수있요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들어갈 때 나쁜 눈을 차단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 현관문 앞쪽에 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뭐, 길륭적인 그런 뭐, 행운을 부르고 지혜의 신인 부엉이 인형이라든가 또 음, 건강의 상징이고 음, 그런 코끼리상. 이런 상을 드리시는 게 좋지, 우스스한 기분들이 드는 그런 액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항아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도자기 그림에서도 어떤 그림이 있느냐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굴을 막기 위해서는 또 호랑이 그림도 좋습니다. 때마침 또 뒤에 호랑이가 있네요. 네, 저는 범띠고 호랑인데 하얀 호랑이라 이렇게 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